굉장히 큰 박수로 앞으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 태어나서 이렇게 커다란 환호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오늘 농업인 대학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1년 과정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도 또 많이 계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금년도에 우리 홍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커다란 성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마 오늘만큼 큰 성과는 거의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00분이 넘는 분들이 1년 동안의 과정을 다 이수하시고 우리 홍천군의 미래 농업 발전에 선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빛나는 조상을 가시던 밑에 꽃다발을 한아름 건사합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여기 그 담당 그 계좌인 직원들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요. 우리 황명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이 정말 오늘 졸업하시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은 도움, 성심성의껏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를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김재근 홍천군의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그 세계 정부나 우리나라 흐름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변화, 혁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 봄에도 이제 유럽을 좀 이렇게 공부하러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노베이션, 혁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발전이 없다 이런 이제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학생들과 함께 홍천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복 교육 발표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체인지 메이커스, 혁신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흐름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적인 흐름이 너무 빨리빨리 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안주하다 보면 제자리 걸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교육을 받고 혁신을 위해서는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1년 과정을 신청하시고 오늘 성공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의 농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과 또 벤치마킹을 비롯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군에서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 다 같이 해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홍천군도 인구 감소 때문에 상당하게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바꾸기는 여간 쉽지가 않지만 다양한 분야의 각종 노력을 통해서 빠르면 내년 아니면 후년에라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국내적인 흐름을 보면 자치분권이라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우리 홍천군과의 관계를 떠나더라도 우리 홍천군 내부에서 우리 홍천군의 주인은 홍천군민이시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하게 현장의 목소리와 말씀들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간담회를 했고 요즘에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년에는 간담회, 토론회 그리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부서를 통해서도 간담회를 또 많이 개최하면서 현장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년 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바라보시는 눈빛이 스스로 대견하시고 뿌듯하시다는 그런 표정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올해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목표를 한 가지 큰 목표를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긍지와 자부심도 가지시고 그 꿈과 희망을 이어가시면서 앞으로 더 발전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더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통한 지역민의 변화와 의식함이야 또 그에서 비롯되는 지역의 활성화를 항상 중심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총체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구스님 입고 계신 가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배움의 열정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졸업장을 주시면서 또 누구보다 많이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호피롱 구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오셨죠. 오늘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김재근 홍천군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모시고 축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학장님도 계시는데 저 또한 부학장이라도 좀 돼서 이 자리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설레시죠? 오늘 졸업은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졸업장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우선적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의회장 김재근입니다. 먼저 12번째 맞이하는 홍천농업인대학 졸업식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졸업생 여러분과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를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배움의 열정으로 졸업식을 맞이하신 104분의 졸업생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홍천농업대학 운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허필용 학장님과 황명관 기숙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어느덧 24절기 중 입동을 맞이하였습니다. 풍요로운 가을거지를 지나 겨울의 기후에서 홍천농업인대학을 졸업하시는 졸업생 여러분들은 배움의 큰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그 결실은 바쁜 농사 일정과 일상 속에서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귀한 시간을 쪼개는 등 아낌없는 노력으로 오늘의 영광스러운 졸업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노력은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풍요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농업인 대학 졸업을 계기로 우리의 농업이 선진국형 농업 비전으로 제시하는 농촌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졸업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활기차고 희망찬 농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하신 내 귀빈 여러분과 졸업생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뜻한 바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말 전해주신 일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천농업인대학 졸업생을 대표해서 사과기청과 김찬대 과정장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졸업생 그리고 이수생 여러분들의 모두의 마음이 일어나길 기원하면서 답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기 과정생 김찬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시어 우리 졸업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비 및 축하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홍천농업 경쟁력 향상과 미래지향적 농업인재 육성을 목표로 본 교육과정을 마련해 주신 허필원 군수님, 우리 대학 학장님께 졸업생 학우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애써주신 농업기술센터 황명광 소장님이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올 1년 동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배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홍천농업인대학은 다양한 실용교육과 깊이 있는 이론교육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매우 절실한 교육이었기에 감사의 마음이 더 큰 감동의 일년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앞에 두고 보면 거대한 산이지만 넘어서고 보면 조그마한 돌멩이일 뿐이라는 어느 분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처음은 늦은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1년간 수학하며 서로에게 거대한 산을 넘는 에너지와 용기가 되어주었고 서로를 격려하며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열정이 웃음과 안도, 칭찬이 가득했던 한 해로 변화되었습니다. 꽃중년 이 인생의 또 다른 목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름 노력했던 값진 시간이었던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우들과는 농사짓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소중한 인연으로 참된 재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핑계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12기생들은 다시 찾아오기 힘든 뜻깊은 배움을 토대로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잘하도록 노력하는 12기생,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새로운 장에서 더욱 빛나는 12기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창조농업을 개량할 창의적 농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을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권수님과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졸업생들도 홍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본인들의 강점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대화하며 더불어 행복한 홍천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모여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길 소원하며 12기는 홍천과 홍천인과 항상 동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을이 또 농촌이 나아가 홍천이 지속가능한 산터, 일터, 쉼터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대에 맞게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농업과 농촌의 관점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주시길 바라봅니다. 이제 마지막 멘트가 될 것 같은데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 다 짓는다고 합니다. 매일 먹는 밥도 짓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근본을 이루는 농사도 짓는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여러분 농업인들의 삶을 지는 논처럼 밭처럼 쓰이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로 제10회 홍천 농업인 대학 졸업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